오늘 야매 레스토랑테가 열렸습니다. 여러분 왜 웃는지 아세요? 이 말이 레스토랑이란 말의 히테리 말이래요. 사실은 늘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맛있고 또 우리 주부들이 편리하게 간단한 그런 특별한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는 없을까 늘 고민하던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리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고민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첫 번째는요. 무슨 음식을 하냐면 이태리식 버섯 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 버섯 냉장고에 뭐 어떤 버섯이 있든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. 요거는 특별한 어떤 버섯을 추천하지는 않아요. 모든 버섯이 가능하고요. 또 거기에 양파, 겨자, 씨겨자라고 그러죠. 여기 써있기는 뭐 홀그레인 머스타드라고 써있는데 요거 저도 가끔 고기 스테이크 먹을 때 그 위에 올려서나 먹어봤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몰랐습니다. 그래서 한번 어떻게 고기 먹을 때 사오면 그 다음에 이거 째려보다가 그냥 냉장고에서 내쫓기는 일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야매주부 앱에서 구입하신 요 올리브 오일 이거 좋은 건 너무 아는데 활용하려 그러면 이거를 불에다 넣어야 될지 그냥 마셔야 될지 늘 고민합니다.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집에서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그런 요리들을 시리즈로 이제부터 알려드리려고 계획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뭐 맵고집에 소금 정도 마늘을 이렇게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다가 넣어 놓으시면은 올리브 오일도 맛있고 또 여기다가 그 구운 마늘 같은 거를 넣어 놓으시면은요 빵에다 그냥 발라서 드셔도 정말 맛이 있습니다. 또 꿀팁은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먹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자 불을 켜겠습니다. 올리브유는 다 발연점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180도도 상관없습니다. 200도가 튀김 온도거든요. 그러니까 꽤 센 불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가 투명한 색깔이 될 때까지 볶으시면 되겠습니다. 올리브유 향이 너무 좋으니까 양파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짧게 또 재료는 단순하게 해야지 음식이 쉬워져요.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무엇을 넣느냐면은 이게 마늘을 다진 올리브유를 넣었습니다. 마늘 향을 입히는 거죠. 한 스푼을 수북하게 넣겠습니다. 우와 맛있겠다. 마늘 향을 입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썰어 놓은 버섯들을 넣어서 볶는 겁니다. 우와, 이거 뭐 마늘 향에 올리브유에 생이버섯도 이 항암에 엄청 좋은 버섯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가격이 싸서 몸값이 얼마 안 되나 그랬는데 안 그래요. 진짜 좋은 버섯입니다. 버섯은 사실 고기보다도 맛있는 거거든요. 건강에도 엄청 좋은 식재료잖아요. 버섯에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순이 죽으면은 많은 양 같지만 얼마 안 돼요. 이쯤에서 제가 소금을 좀 넣고 요 소금은 두 번 씻어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소금. 얼마나 건강해요. 이렇게 하니까. 여기다가 제가 요거를 약간 서비스로 더 넣을게요. 향을 더 입히겠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식여자가 들어갑니다.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약간의 방부제 역할을 해요. 그리고 맛도 있어요. 우리가 식초를 안 넣기 때문에 상큼한 맛을
나게 하는 이 식여자를 수북하게 수북하게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에 또 향을 또 입혀야죠. 후추를 입히겠습니다. 요거 해 놓으시고 아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시죠? 이거는 응용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천상이냐 지상이냐 정말 맛있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절임을 해놨다가 야 요거를 이제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우리 또 예쁜 병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먹을 때마다 아이들아 여기에서 꺼내서 먹으면 된다.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이걸 응용을 어디다 하시냐 파스타를 하실 적에 넣으셔도 되고요. 또 계란 스크램블 할 적에도 넣어서 하시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. 계란 스크램블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그러면은 만든 버섯 피클을 어떻게 먹는지 물론 이거 그 자체를 반찬으로 먹어도 되겠지만은 응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무엇을 하나 봐주세요. 계란 스크램블을 합니다. 이제 여기에는 그 버섯 피클의 양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넣지 않아도 돼요. 튀고 예열을 하겠습니다. 아 스크램블도 기술이 있던데 저는 기술은 없어요. 용서하고 보시 없어서. 불을 낮추어서 제가 네 이거는 프라이가 아니라도 되게 좋은 건데 호텔에 가면 스크램블들을 참 부드럽게 잘하는데 저 이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자 이렇게 계란이 익어갈 무렵에 자 이 버섯을 넣는 겁니다. 이렇게 먹으면 뭐 순식간에 다 먹겠는데.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계란에 소금이 안 들어가도 뭐 한 끼 여기에다가 이제 밥에다가 이걸 얹어서 먹으면은 버섯 피클 계란 이름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름은 각자 정하세요.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상 남편에게 한 상 차려주면은 한 그릇이지만 영양 있고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겠습니다. 스크램블도 요거는 이제 밥에다가도 올릴 수도 있고요. 빵에다가도 올릴 수 있습니다. 자. 너무 지금 드라이하게 되고 있어. 스크램블이. 고백하기를 잘했네. 스크램블 잘 못한다고. 빵에다 올릴 적에는 약간 이게 너무 걸쭉하면 빵이 눅눅해지니까 밥에다 올릴 때하고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일단 완성됐어요. 요거는 이제 지글지글 철판이라서 이 안에서 더 익을 겁니다. 맛있는데 조금 짜게 있나? 한번 더요? 이런? 뭐 이렇게 재밌는데 어떻게 후추 소개 안 했구나. 다시 해야 되겠네.